지금 이 저쪽에 동그란 저 열매 먹을 수 있냐 물어보니까 이렇게 주스로 먹을 수 있다고 갖다 주시는 거예요. 맛을 한번 볼게요. 어우, 맛있는데. 아, 굿. 괜찮은데, 뭐랄까. 아우, 하여튼 엄청 자연스러운 주스 맛인데. 포도주스. 비슷하네. 포도주스. 약간은 별로 안 단 포도주스. 이 숙소에 정원은 좀잘돼 있어요. 이 꽃하고, 아까 먹은 주스하고, 아레카야자. 아레카야자 엄청 크죠. 그리고 여기도, 저기 상추 비슷한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 한국에서는 다 조그만 식물들인데, 여기는 엄청, 보시면, 야자나무가 이렇게, 야자도 많이 달려있어서 먹어도 될것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청소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한국에서 많이 키우는 건데 정원이 좀잘돼 있어요. 야자나무가 저렇게 있는 게좀 인상 깁니다. 그리고 보면 소화기를 저렇게 애교있게 그리고 붙여놨어. 이 주변 풍경에 집이 별로 없어요. 밤에 좀 조용한 편이긴 한데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가 돌아가는 게 조금 시끄럽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비 안 올 줄 알고 빨래 늘어놨는데 비가 밤에 좀 왔어. 확률로 50%라고 그랬는데 와 그랬네. 숙소에 들여놓으려 하다가 비가 오늘도 하늘에 구름이 많은 게 비가 또 조금씩 올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입술을 그 다리 드디어 다리 있는 쪽으로 가볼 생각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밥을 뭐 시킬지 몰라가지고 다른 사람들 나오는 거 보고 싶으려고 기다리고 있네. 오래 걸리면 한 20분 걸리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지금 뭐 먹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유, 커피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특별히 망고쉐이크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되게 맛있어. 이거 망고하고 밀크쉐이크하고 섞은 건데 아 망고가 진짜 신선하네. 베리굿 베리굿. 메뉴가 나왔는데 팬케이크 위드 망고. 신중하게 골랐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팬케이크 맛인데 망고는 그냥 장식이네. 그래도 먹다 보니까 그냥 팬케이크보다는 망고가 있으니까 조금 신선한 맛은 있어요. 신선한 느낌이. 근데 걔가 계속 쳐다보고 있어, 달라고. 걔가 이런 거안 먹지 않나? 이런 거 주면 안 되는데 걔한테. 걔가 이렇게 들이밀고 있어. 밥 먹고 있지. 아니 걔가 팬케이크를 먹어? 왜 이래? 이것도 뭔가 한국에서 많이 키우는 건데 제 키보다 지금 더 커요. 이거 완전 열대 지방에서 자라니까. 아 근데 팬케이크 양이 진짜 많다. 배 터질 것 같아. 아
내일 다른 거 먹어야 되겠다. 아우, 제가 달달한 거 원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까 다른 분 시킨 거 보니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시켰는데 아우. 근데 괜찮게 만들었는데 제가 팬케이크 와플이나 팬케이크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이 양도 많고 망고가 들어있어서 조금 신선한 느낌이 나고 또 바닥면을 좀 바삭하게 태워가지고 약간 크런키한 느낌도 있고 아 양치질 꼭 해야 되겠다. 양치질하고 바로 입수하러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날씨가 또 조금 흐린 것 같아요. 아침이 괜찮았는데 아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데 입수하러 흐리면 안 되는데 시야가 안 나오는데 아 일단 가봐야지. 오늘 좀 멀리까지 갈 거예요. 지금 아, 얼굴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맨날 가리고 다니고 해도 뭐 제가 워낙 피부가 빨리 타는 피부라 가지고 발도 엄청 탔어요. 발등도 완전 시끄럽게 됐는데 보이나? 뭐 아무튼 아유 씨, 조심해야 돼요. 안 타게. 그 염소하고 다음 풀어놓고 키우는 개가 저 위에 올라가 있어. Hello. 애들 고무나무 위에서 놀고 있네. 이게 주무시는 개들. 개들이 저렇게 벤치에 올라가서 자는 게 많더라고. 큰일 났어. 또 비가 오고 있어. 안 그래도 아침에 조금 상태가 안 좋더만. 아씨, 비를 피하고 갈까 고민 좀 했는데. 결국 또 걸어가는 길에 비가 오네. 아, 목적지까지 도착만 해도 어디서 피하면 되는데 길거리에서 비 피할 데가 좀 없단 말이에요. 제발 많이 먹어주지 마라. 제발. 지금 바닷가에서 거의 1km 가까이 들어와 있는 지점인데도 지금 고대 여기가 다 산호초 지대였다는 이런 증거가 여기 대단하죠. 옛날에는 아마 완전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같이 엄청나게 큰 산호지대였나봐요. 여기가 몇만 년 전에 뭐 공룡시대 때문에 이렇게 했죠. 지금 이제 그 잔여 산호들이 남아가지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같아요. 네, 거북이도 그래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북이도 원래 고대 생물이잖아요. 지금 제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걸어오긴 했는데 바다 파도 소리도 안 들리고 이 근처 지도상으로는 이 근처인 것 같은데 완전 이거 뭐 이상한 데로 왔는데 아 그냥 바닷가에서 그냥 갈까 그랬나. 생각보다 길이 상태가 쉣인데 완전. 다행히 저쪽으로 바다가 조금 보이네요. 아 이제 다리가 보이고 막기 왔는 것 같아. 막기 온 것 같은데 지금 바다로 진입할 도로가 있긴 있는 건가 이거. 아우 바다로 그냥 바다로 오는 게 더 편하겠네. 편하기는 이 너무 길이 꼬불꼬불해 가지고 그리고 길이 너무 생소해 가지고 이쪽으로 오면서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여기가 옛날에 대산호초 지대였다는. 물도 여기까지 다 차 있었겠죠. 옛날에 인간이 아주 미미한 존재였을 때 아니면 없었거나. 여기 동네가 너무 조용해 가지고 조금 지금까지 바본 모알벌 끌어다니던 동네 중에서도 가장 조용한데 닭소리도 잘 안 들려요. 심지어 저쪽에 보면 닭도 있고 한데 잘 안 오네 닭이. 이렇게 지금 지나가도 되는 데인가? 헬로. 이게 약간 방갈로 같은데 사람들도 계시고. 헬로. 장사하는 데가 비치 같은데
아, 옛날에 2차 대전 때 쓰던 그건가 보다. 호네, 호. 아, 2차 대전 때 쓰던 방어벽까지 끌어들였네. 아, 드디어 그래도 목적지까지 왔어요. 아, 되게 멀어. 아씨, 마지막 길이 너무 조용해가 쫄았는데. 아, 저기 염소도 있네, 방광어 염소. 아, 여기 수영하는 사람도 있네. 와, 느낌 진짜 다르다. 와, 세상에 이런 것이 다 있다. 허리도 안 되네. 세상에 이런 곳이 다 있나 싶다. 아, 보세요. 진짜. 옛날에 2차 대전 때 전쟁하던 그게 좀 남아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아, 되게 경치가 생소하네. 여기는 진지처럼 구축되어 있어가지고 비 피하기가 엄청 좋아요. 동굴도 조그만 동굴도 많고. 우와, 미역이 엄청 많네요, 바닥에. 저기 점수부 점수하시는 분 계시고, 여기 스노클링 하다가 넣으시는데, 스노클링 하기 괜찮나? 동굴도 있어, 동굴. 우와, 옛날에 원시시대 때 사람들이 살았을라나? 아, 물이 차서 안 되겠다. 여기가 옛날에는 무슨 지역 관광지 같은 거였나봐요. 이쪽에 지금 계단도 있고, 저쪽, 항상 저쪽 반대편에서만 보던 다리도 보이고, 지금 이쪽에 보면 리조트가 거의 다 망해가지고, 여기도 뭐 팔고 했던 데 같은데 손님도 거의 없고, 아마 지역, 옛날에 지역 용소로 뭐 할 때는 장사 좀 했는 것 같은데, 또 비가 오네, 근데. 아, 진짜, 씨. 날씨만 좋으면 경치가 꽤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계속 구름에 비가 와서 시야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물에 들어와도 진짜 아쉽네. 네, 여기로 올라와 봤는데 경치가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왜 망한지는 알 것 같아요. 옆에 리조트가 벽으로 다 막아 버려 가지고 지금 시야가 상당히 많이 가리는데, 그래서 아마 리조트도 망하고 여기 지역 명소도 망하고 두 개 다 망한 것 같아요. 리조트에 욕심 때문에. 야, 난 저런 리조트 너무 싫더라고. 이 바다가 자기 땅이 아니잖아. 바다를 개인 뭐 프라이빗 비치 이래 가지고 막아버리고, 태국에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게 너무 짜증나더라고. 호주같이 바다 쪽은 손 못 대게 다 해놔야 돼. 미국이나 호주 같이. 아, 지금 저는 날씨가 지금 계속 비가 오다 안 오다 이래가지고 입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 꿈이라도 맑아질 때 들어가려고. 왜냐면 어제도 11시 조금 넘어서 들어갔는데 나오니까 해가 나오더라고. 아, 지금 시간은 지금 빨라요. 지금 10시 40분인가? 10시 반밖에 안 돼가지고. 만약에 어제 같은 날씨가 된다면은 좀 기다리면 맑아질 수도 있을까 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안에 들어가면 시야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햇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밑에 산호들이 막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빛이 나는데 이렇게 흐르면은 잘 안 보여요. 어제 잘 안 보이더라고. 일단 안 들어가기 잘했어요. 지금 비가 갑자기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는 천장이 높아가지고 비가 안으로 조금 들이치네. 진짜 많이 고민해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날씨 운이 안 따르네요. 제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별로 운이 없어가지고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이렇게 운이 없어. 대신 제가 운이 없다고 포기하고 이러진 않아요. 워낙 운이 없이 살아가지고. 하다 보면 되더라고요. 운이 없어도. 계속 포기 안 하고 하다 보면. 그래서, 어쩌겠어요, 뭐.
우주가 생긴 것도 운으로 생긴 거라는데 운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려니 해야지. 일단 저쪽 파라다이스 비치 쪽까지 우연 거 보면 저쪽에도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구름이 이쪽으로 오니까 저쪽 부분이 조금 맑아지기 시작하면 이쪽도 맑아질 거예요. 뭐 습골성이기 때문에 계속 내리지는 않더라고요.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 봐야지 물속으로. 그래도 여기는 어저께 자리보다는 덜 깝깝하고 경치도 조금 나와서 훨씬 나아요. 그냥 느낌은 사람들도 오는데 주민들인 것 같아요. 갑자기 조용하던 곳에 동네 주민들이 오셨는데 지금 비가 깨우는데 저분들은 전혀 신경을 안 써요. 엄청 자연스러운데 비가 안 오는 것 같은 마치 비가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얼굴에 하도 많이 타가지고 이제 다 현지인인지 알고 자꾸 현지인분들이 자꾸 현지인 말로 물어보시네. 아, 이제 돌아갈 날이 5일 남았는데 벌써 현지인 다 됐어. 비 오는데 개가 돌아다니네. 암컷인데 지금 비는 거의 다 그쳤고요. 현지 주민들이 지금 물속에서 놀고 계신데 저분들도 뭐 저한테 뭘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여기 사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멀리서 온 것 같은데 타지에서. 근데 지금 비를 맞고 있느니 근데 물속에 들어가는 게 따뜻해요. 물 온도가 좀 따뜻해요. 지금 천천히 맑아지고 있어가지고 예, 이게 마지막 비였으면 좋겠네요. 날씨가 약간 개니까 저쪽 파라다이스 비치 쪽에 사람도 보이네요. 조금 만안경 같은 걸로 보면 보일 것 같은데. 그리고 헤엄쳐서 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는 게 힘들고 다시 돌아오는 게 힘들 것 같은데 거리가 좀 2km가 되기 때문에 저 정도는 뭐 헤엄쳐서 갈 수는 있는데 오리발 신으면. 문제는 이제 돌아올 때 한 다 합치면 4km, 5km, 6km 가까이 헤엄쳐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면 체력이 좀 부담이 좀 되니까. 근데 지금 필리핀 분들도 보면 어제도 그 남자들 필리핀 그 사람들도 보셨고. 저는 필리핀이 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다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수영을 다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 저분들도 보니까 수영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따로 뭐 가르쳐 주고 이런 사람이 없는가 봐요. 수영을. 지금 이제 해도 좀 나고 입술하러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바닥에 일부가 지금 모래가 좀 깔려 있어 가지고 걷기는 조금 편하네. 다른 데보다. 저쪽에 보면 또 경치가 이렇거든요. 아 지금 햇빛이 나니까 이제 에메랄드 빛이 살아나는데 여기는 바닥에 성게는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걷기는 조금 편한데 저기도 집이 있네. 저런 곳에 집을 짓고 사는. 해변은 안 보이네 이쪽은. 역시 위성에서 본 대로. 근데 이만큼만 와도 파라다이스 비치가 훨씬 가깝게 느껴지네. 일단 입수를 하겠습니다.
어가사리 때문에 어민들 피해가 크다고 해서 두 마리 던져왔는데, 주요 어민들을 돕기 위해서 불가사리 두 마리 던져왔어요. 불가사리가 없어졌어요. 뭐, 떠놓은 지 한 2시간밖에 안 됐는데, 저 바다에 그냥 던져놨나. 불가사리가 안 좋다고 해서 일부러 건져놨더만, 아 참. 어찌 된 건지 모르겠, 알 길이 없네. 아, 저 쓰레기 또 튀어나와 있네. 지금 주워야 되는데. 거기 주다만 쓰레기인데. 아,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는 저쪽 리조트에 사람들이 주워야 되는 거 아닌가? 와, 참. 네? 저런 리조트 운영하려면 주위에 청소도 좀 타고 가야지. 그래도 태국 사람들은 좀 하던데, 여기는 쓰레기 청소를 보통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주워줍니다. 혹시 거북이 볼 수 있으니까. 네, 일단 이쪽 지역은 다 치웠어요. 다 치웠고. 아, 지금 이제 운동하러 가는 길인데, 빨래를 누르는데 계속 비가 와가지고 큰일 났다. 계속 비가 와가지고 빨래 다 젖었어요. 그래도 딱 마침 맞는 시간에 스노클링을 해가지고 천만다행이에요. 한 가지는 얻었고 한 가지는 잃었고. 어저께 여기 필리핀에가 말걸던 그인데 오늘 없나?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이쪽 지역도 사람들이 해도 좀 많이 되고 브러치를 많이 해가지고 제법 황폐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거북이는 보이더라고. 근데 말이야. 저쪽에 보면은 무슨 용 모양 풍선 배를 타고 한 네 사람이 배에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뭐지? 중국 사람들인가? 중국 사람들이 벌써 필리핀에 오고 있는지 모르겠네. 저거 처음 보는데. 내가 여기 21일 있었는데. 저쪽에 외국인 두 분이 제 쓰레기 줍는 걸 보고 자기들한테 버리라고. 제대로 버려질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냥 버리긴 했는데. 제대로 버리겠지. 설마 아무 데나 던져놓고 가진 않겠지. 저기 어부들 가족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평화로운 어촌의 풍경인데, 저쪽에도 다이버들도 왔다 갔다 하시네. 여기 또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 계시네. 저분들은 항상 저기에서 스노클링 하시던데, 별거 없던가 저기. 다 봤거든요. 난 저기 무슨 고래상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 저희 또 스노클링하러 또 들어가는 사람 3명 있네. 여기가 로이랑 크리스탈이 노는 데인데 쓰레기 좀 많아서 그래서 이만큼 주웠어. 외국인한테 넘기고 또 이만큼 주웠어. 조금만 줬다고 봐야 되겠다. 너무 많네 이게. 뭐. 오늘은 쓰레기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일단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지금 모래가 많이 젖어가지고 여기서 운동을 하려고 여기 좀 젖어가지고 저기 개가 또 똥도 저기서 따고 갔네. 아씨, 저기도 쓰레기가 있네. 그래도 많이 깨끗했어요. 거의 20일 동안 계속 주워가지고. 어쨌든 그 외국인도 내가 주는 거 보고 같이 죽기 시작했으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조금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계속 다른 사람들도 그냥 스노클링만 하고 막 다이빙만 하고 놀다가 가지 말고 쓰레기도 조금 주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바다도 살아나고 계속 다이빙도 할 수 있고 스노클링도 할 수 있으니까 여기 어부들도 고기도 계속 잡아야 되고 그렇게 계속 크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쓰레기 줍는 거 잠시만 10분이 10분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스노클링 하고 계시네. 한국 사람들 같은데 여기가 조금 괜찮긴 한데 저 같으면 근데 이 사람들도 받아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저쪽으로 가가지고 저쪽 하얀 배 있는 쪽 저쪽에서 하겠구만. 저쪽이 훨씬 나은데 사실 저 사람들이 하는 저기도 별로예요. 왜 저기서 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네. 지금 이제 3시 정도 돼서 어부분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계신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쪽에 지금 스노클링 하시는 분들은 자명을 연습하는 것 같아요. 계속 잠수를 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스노클링 할 거면 넓은 지역을 둘러보는 게 나은데 계속 밑으로만 내려가니까 아마 프리다이빙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저기가 저기뿐만 아니라 이쪽 지역은 다 뭐 갑자기 깊어지니까 프리다이빙 연습하기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배 밑에서 스노클링 하는 건 저는 별로던데 저 사람들 배 밑에서 나는 배에 부딪힐까봐 오히려 배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는데 저쪽에도 배가 또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은 그 여자 중학생 같은 생긴 애 있던데 저 들어주러 아마 올 거예요. 아, 오늘은 주말이라서 그런지 저기 배 들어주러 가는 게 다 애들이에요. 지금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밖에 안 되는 애들이 오늘도 저렇게 아버지 오셨어요 이러면서 네? 배 들어주러 나오네요. 또. 아예 지금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카메라에는. 아 갑자기 또 운동하는데 비가 와가지고 긴급 대피했는데 아 숨이 차는. 아유 아유 해가 띠 있는데도 비가 오네. 4시가 다 됐는데 주말이라서 그런지 현지인들이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스노클링 하러 들어가시고 저쪽에도 한국인인가 또 자명하러 들어가시나봐요. 이틀만에 한학사마 왔는데 사람들이 역시 많네요. 저쪽에 또 워터파크 형성되어 있고 오늘은 비가 오는데도 밖에 사람들이 있네. 주말이라서 이런거다. 자고있냐? 일로 여기 자고 저 안에 돼지도 있어. 돼지 보이네. 바나나랑 망고를 좀 많이 샀는데 아 근데 너무 많이 샀나? 아씨 계란도 샀는데 아 지금 근데 얼굴이 너무 까매져가지고 완전 아 완전 필리핀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들이 다. 근데 지금 아 제가 스노클링을 할 때 모자를 따로 쓰고 하는 게 아니고 또 시간이 보통은 원래 태국에서는 항상 아침에 했거든요. 9시 전에 얼굴 탈까봐. 근데 여기는 물 온도나 외부 온도가 좀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지금 11시 넘어서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2시 최대한 12시 전에 끝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얼굴이 지금 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자외선이 아무리 지금 온도가 낮아도 한국에 비해서는 자외선이 강한 것 같아요. 얼굴 탄 거 얼굴이나 발등 이런 데 탄 거 보면 아 안타깝습니다. 이 바나나 이렇게 새까맣게 된 거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진짜 달아요. 이 바나나 맛에
지금 조금 빠져 있어요 지금. 이제 옛날 바나나 그거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벌써 하나 깎았어요. 먹어야지. 남은 것도 새로 깎았는데 이게 아까 금한 거 아니에요? 새로 깎은 거예요. 이건 좀 다네. 아까 그거는 약간 시던데 망고가 이게 종류가 한 30가지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태국에는 좀 종류가 다양하게 파는데 여기는 딱 이 종류밖에 안 팔아요. 이게 조금 신맛이 좀 많이 나는 망고인데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망고도 대부분 이 망고거든요. 근데 태국에는 엄청 단맛만 나는 망고가 또 있어요. 좀 못생긴, 이거보다 좀 둥글둥글하게 못생긴 망고가 있는데 그거는 좀 빨리 물러지고 하긴 하지만 그건 진짜 달아요. 그거는 냉동실에 넣어놓고 먹으면 얼려가 먹으면 완전 아이스크림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태국에 있을 때 얼려가지고 되게 많이 먹었는데 아, 그 망고를 여기 안 팔아서 좀 아쉽네. 세 번째 망고. 망고는 언제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그냥 입안에서 녹아서 사라져버려. 먹으면 씹을 것도 없고. 아, 오늘은 계속 저녁에도 계속 비가 와가지고 노을도 못 보고 지금 하늘에 별도 잘 안 보여요. 구름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냥 자러 와야 될 것 같아요.